머리를 떼러 가는 길이에요. 아, 또 수원까지 가야 하는. 이게 호구리 옷이랑 이거는 진짜 자라에서 세일할 때 샀는데 되게 잘 입고 다니는 듯. 어떤 비싼 옷보다도 가볍고 잘 입고 다니는 듯. 그리고 레깅스에 이렇게 반 스타킹을 신어서 보온성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제가 저에게 셀프 선물을 준 신발. 솔직히 데일리 룩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지 피는 대로 입고 나온 거예요. 제가 평소에 입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모자는 풋모자를 자주 쓰는데 오늘은 추울까봐 오늘 써봤습니다. 아니, 제가 전신 거울을 안 보고 나왔는데 방금 화장실 가서 전신 거울을 보고 왔는데 오늘 데일리로 정말 다 괜찮은데 모자가 너무 애라네요. 베이지 톤 모자를 썼어야 했었어. 아, 이게 어떡하지? 모자를 벗긴 이 머리가 눌려버렸는데. 가서 빨리 머리를 떼고 모자를 벗어버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내가 왜 그레이를 선택했지? 오빠가 달달한 거를 사달라고 하셨어서. 뭘 사지? 뭘 사다 드리면 좋아하실까요? 뭘 좋아하실까? 이렇게 팩으로 골라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만들어주고 계세요. 지금은 머리가 좀 긴데도 중국은 긴 머리를 워낙 좋아해서 계속 붙이고 있고요. 그리고 촬영할 때 머리숱이 많으면 더 예쁘게 나와서 계속 붙이고 있고, 한번 꽂히고 자란다고 생각하고 계속 자라는 데는 거기만 다니는 그런 게 있어서 막 제 속눈썹도 그렇고 어디서 많이 보던 대표님의 모습이 싹, 담배를 싹. 아, 웃겨. 이렇게 가격. 어떻게 그거 그렇게 보여주면 어떡해.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니, 드디어 머리를 떼고 샴푸 타임. 괜찮으세요? 이런 거? 네. 뒷머리 떼고 샴푸하는 게 제일 좋아. 제일 좋아하네. 저 지금 머리숱 많이 없죠? 지금? 네. 그렇게 없어 보이진 않는데. 아, 그래요? 적당해요? 네, 적당해. 많지도 않고 원래 많았는데. 아, 네, 근데 이게 적은 숱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원해. 짠!
나 오늘 왜 이렇게 그지같이 생겼어? 두피 바르기. 수빈아, 어? 립밤 있니? 립밤 나 립밤 같은 거 안 바르. 립밤 같은 걸 안 바르니 얼마나 중요한데. 촉촉한 입술. 나 맨날 잔머리 지나먹고요. 뒷머리도 잘 돌리시니까. 네, 다음 개드립. 반대쪽 잔머리도 잘 발라주세요. 한번 까먹어보겠습니다. 언니, 나 언제 누워? 기다려보세요. 저 장갑 좀 끼고요. 제 손 상하거든요. 이렇게 깨랑깨랑 끼시는 거 아니에요? 제 차왔습니다. 제 성감대 차왔어요. 놀라지. 붙임머리로 하면 이거를 못 느끼거든요, 여러분. 아, 근데 나 진짜 못생겼어. 1차 탈색 완료! 드라이기 소리 때문에 내 목소리 안 들을 것 같고. 2차 탈색 중입니다. 아파요. 뒤에, 언니 뒤에 나오는데? 아니야, 모자이크하기 귀찮아.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탈색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야. 아이돌 여러분, 너무나 존경합니다. 탈색 너무 아파. 이걸 어떡해. 엄마. 아, 빨리 닦아주세요. 제발요. 아, 진짜 외계인 같아. 아, 빨리 닦아주세요. I'm Daeyoung. Today I changed my hair color. Like, totally my hair like a shit. 아, 어떡해. 근데 네 번 빼면은. 근데 이거 사실 둘이 쓰는 흰색으로 들어갈 거야? 이거 더 먹을 거예요. 어때요? 기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기서 조금 커트하긴 할 건데
염색하고 나서 할 거예요. 염색하러 가자. 저는 다시 염색하지 않겠습니다. 두피가 너무 아파요. 탈색 두 번에 염색 한 번은 아닙니다. 진짜 너무 아파요. 저 나는 트윙클은 저 내 지금 내 색깔이 제가 제일 어울릴 것 같아요. 아니야, 저게 더 잘 어울려. 아 근데 이것도 나쁘진 않다. 이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것도 이거. 그거예요? 이거. 그거예요? 지금 머리 그거. 미용실에서 먹는 머리하면서 먹는 과자는 진짜 맛있는 것 같아.